안녕하세요. 신무뜸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쭉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스트레칭 한 다음에는 각 운동 40초, 20초 휴식의 패턴으로 갈 거예요. 가지 뭐. 준비. 앉은 상태에서 손 앞으로 깍지를 끼고 척추를 둥글게 뒤로 밀어내주세요. 20초 진행할게요. 시선은 바닥에 두고 머리에 있는 힘을 빼주세요. 내 몸 중간, 이 명치에서부터 내 손바닥이 최대한 멀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가지고 와서 얘를 위로 보내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옆으로 보게 되면 척추를 약간 열어서 뒤로 젖히는 느낌이에요. 척추를 근데 뒤로 너무 꺾지 마시고 위로 뽑아서 넘겨주는 느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지개를 펴듯이 팔을 천천히 내렸다가 이번에 옆으로 한 팔을 올려서 가능한 범위만큼만 늘려주세요. 이쪽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끔 양 옆구리를 길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깍지 낀 상태에서 양손으로 같이 지금 제 몸에서 왼쪽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셔도 돼요. 돌아오시고 반대쪽으로. 목이 길어지고 옆구리가 같이 길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너무 이렇게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옆구리 스트레칭에서는. 다음은 누워서 다리 스트레칭 진행할게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만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팔꿈치는 옆으로 넓게 해주시고 이 무릎과 정강이를 잡은 손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20초 진행 후에 다리를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볼게요. 먼저 허벅지를 뒤에 잡고 가능한 범위만큼만 무릎을 펴보는 거예요. 이만큼이어도 되고 이만큼이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능한 범위만큼 조금씩 타고 올라가면서 스트레칭을 더 증가시켜주면 돼요. 엉덩이가 마찬가지로 너무 뜨면 안 되고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다음은 20초 동안 이 플렉스와 포인트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조금 더 깊은 숨은 플렉스로 이렇게 발목을 당길 때 호흡을 뱉어내 주세요. 한 번씩 더. 바로 무릎 접었다가 반대쪽 다리 가슴으로 가져올게요. 팔꿈치 넓게 가슴으로 무릎 가까이 안아주시고 등허리에는 힘을 빼줬으면 좋겠어요. 긴장 없이 몸은 길게 바닥에 완전히 힘을 빼주세요. 다리를 펴고 내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각도를 찾아서 안아줍니다. 물론 이만큼 당겨지지 않아도 절대 문제가 없어요. 후면부에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플렉스하고 포인트하고 플렉스, 포인트. 이 종아리로부터 연결된 발목을 충분히 당겼다가 다시 종아리 앞면으로부터 발톱까지 길어지는 느낌으로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다음은 우리 누워서 브릿지 먼저 운동 시작해볼 거예요. 엉덩이를 바닥, 남산 안녕?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 길게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서 가슴부터 척추 내릴게요. 40초 동안 진행해볼게요. 다시 엉덩이 들고 골반과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까지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손으로 바닥을 눌러서 밀어내 주시고 척추는 하나씩 분절을 느껴주세요. 업! 엉덩이 조이고 골반은 활짝 열려 있어요. 무릎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엉덩이와 이 복부 근육을 동시에 조여서 속근육의 힘으로 골반을 펼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과하게 반동으로 들지 않을게요.
20초 휴식 진행하고 크런치로 넘어갑니다. 혹시나 휴식 시간을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5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요. 고개를 드니까 남산이 갔어. 자, 머리 뒤에 손 대어주시고 바로 크런치 갈게요. 횟수가 아니라 초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작 하나하나 집중해서 근육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크런치는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말아서 하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바닥에 대어두고 상체의 컬로, 상복부 힘으로 상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과하게 아프시거나 허리가 들려서 아픈 분들은 다시 크런치의 정석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날개뼈를 뽑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지 않고 팔꿈치는 최대한 넓게 유지해 주세요. 다음엔 허벅지 안아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하프 스쿼트 40초 갈 거고요. 우리가 누워서 브릿지랑 크런치를 통해서 복부랑 엉덩이 그리고 고관절을 살짝 썼지만 조금 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하프 스쿼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하프 스쿼트는 적당히 내려가서 잠깐 정지를 했다가 스쿼트를 하면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빠르지 않고 내려가서 충분히 정지하고 일어나서 골반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상체는 최대한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가 열리고 복부 근육을 충분히 쓴 상태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지 스쿼트라는 게 밑에서 잠시 멈췄다가 일어나는 건데 엉덩이 근육이 좀 더 이완된 상태에서 홀드하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이 허벅지 안쪽 복부까지 조금 더 내 몸에 인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암워킹 동작 40초 진행할 거고 암워킹 자세에서 잠시 제자리 걷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 남산이는 자네요. 자, 암워킹 동작은 완전히 몸을 길게 세운 상태로부터 척추를 롤링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플랭크 자세를 완벽하게 취했다가 고개 집어넣고 일어나셔야 돼요. 시선은 정면, 다시 고개부터 롤다운해서 바닥을 짚어내고 너무 팔 동작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3번에서 5번만에 팔 암 워킹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때 허리가 꺾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복부 힘 유지해주시고 롤업 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플랭크 취하고 일어나고 자 다음 동작은 런지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20초씩 스트레칭을 할 건데 발 앞쪽에 런지 포지션으로 두고 다리 뒤로 보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발 대고 무릎을 뗄 거예요. 너무 저는 아직 무릎을 뗄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만 무릎 바닥에 대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스트레치. 자, 스트레칭이지만 약간 등척성 운동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쓰는 스트레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가 꺾이지 않고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써 잡아지고요. 복부에서부터 늘어나는 이 고관절 앞면부와 뒤꿈치까지 연결된 스트레치 느낌을 찾아주셔야 돼요. 바로 반대쪽 갈게요.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도 틀어지지 않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힘으로 꽉 닫아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양옆에서 약간 모아주는 느낌까지 사용해주세요. 엉덩이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90도가 만들어지게끔 진행합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 자, 20초 있다가 하이니 터치 동작으로 약간의 유산소 동작 진행할게요. 자, 무릎을 한쪽씩 들어 올린 상태에서 터치 해주시면 돼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상체의 트위스트보다는 복부의 힘으로써 무릎을 높이 드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저는 아직 무릎을 많이 못 들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들어주시고 손이 그만큼 마중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0분 동안 계속해서 40초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데에 저는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데에도 조금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에 사이드 잭 동작으로 카디오 동작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몸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데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호흡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호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다리는 한쪽씩 뻗어줄 거예요. 팔도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팔을 던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뻗어서 양 옆에 내 상체만 보면은 대자 모양으로 최대한 길고 쭉 뻗은 팔을 만들어주세요. 팔꿈치가 너무 하이퍼이신 분들은 팔꿈치를 살짝 1, 2cm만 접은 상태에서 소프트 엘보 상태로 컨트롤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20초 쉴게요. 소리 안 나요? 마이크? 아니죠? 2초 쉬고 다음은 스쿼트랑 프론트 레이즈 동작 같이 진행할 거고요. 스쿼트는 처음 하프와 다르게 풀 스쿼트로 한데 다리는 조금 더 넓게 스탠스 벌리고 진행해 주셔도 돼요. 가급 사이드 체크할 때 옆으로 팔을 벌린 만큼 팔을 앞쪽으로 뻗어서 이 삼각근 근육으로 그리고 가슴을 옆으로 스트레치하는 느낌을 같이 쓰면 되는 동작입니다. 팔을 같이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자세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팔무게가 내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무게중심을 뒤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마시고 팔을 뻗었다가 가점에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다음은 20초씩 힙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해볼 거예요. 한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기울어주세요. 많이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운 상태에서 무릎을 1cm 접고 한쪽 다리 뻗고 준비할게요. 내 몸의 힘이 아니라 엉덩이로부터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힙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합니다. 다리가 정말 길어지는 느낌을 적용해서 운동해 주세요. 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뻗어내면서 들고 엉덩이 근육이 사용돼야 돼요. 다리는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아래 엉덩이로부터 내 골반 라인을 지켜내면서 뒤로 뻗어줍니다. 다리를 뻗는 순간에는 이 복부 근육을 척추 쪽으로 좀 더 당겨서 사용해주세요. 자, 곧바로 누워서 다음 세트 진행할게요. 브릿지부터 하나씩 따라오시면 돼요. 브릿지 40초, 그 다음에 크런치 40초 진행해볼게요. 팔을 곧게 펴서 손바닥부터 어깨까지 단단하게 바닥을 눌러주시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가슴부터 척추를 내려주세요. 엉덩이를 드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호흡을 뱉어내면서 엉덩이 아래를 조였다가 그리고 다시 천천히 꼬리뼈가 닿을 때까지 척추를 내려주세요. 가슴을 뒤집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은 열려있지만 갈비뼈를 조금은 더 닫아주시고 허벅지 안쪽이랑 골반 뼈를 천장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주는 데에 한번 느낌을 집중해주세요. 잠시 쉬고 크런치 갈게요. 휴식 시간에는 잠시 무릎을 안고 있어도 좋을 거예요. 머리 뒤에 손을 대고 크런치 40초 가볼게요.
호흡 준비하시고 내쉬면서 올려주세요. 상체 컬. 내쉬면서 호흡을 뱉으면서 내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줘야 돼요. 시선은 허벅지 안쪽 또는 배꼽을 바라봐 주시고 팔 힘이 아니라 팔로는 목을 받친 상태에서 가슴과 몸통을 접어서 크런치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위에서 접힘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고 운동을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척추의 유연성이나 복부의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가 약간 이상적인 컬 동작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후 일어나 볼 거예요. 다음은 우리 하프 스쿼트인데 이미 고관절을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풀 스쿼트 동작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풀 스쿼트. 할 수 있죠? 갑니다. 팔 없이 갈게요. 무릎이 열리면서 엉덩이를 무릎 사이에, 허벅지 안쪽 사이에 담갔다가 충분히 스트레치하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갈비뼈부터 골반, 이 부위 복부를 단단하게 꽉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렸다가 안정적으로 데리고 일어나세요. 다시 마시고 복부 힘이 풀리지 않아야 돼요. 마시고 일어났을 때 엉덩이와 하지 힘도 필요하지만 마치 복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충분히 뱉어주셔야 돼요. 다음은 암워킹 갈게요. 남산이 귀엽다. 남산아! 남산아? 남산이가 원래 잘 때 제 말을 안 들어요. 자, 고개부터 숙이고 세 걸음에서 다섯 걸음만에 갔다가 다시 고개 접고 일어나서 차렷. 다시 고개부터 롤다운 했다가 플랭크 자세 만들고 롤업. 다시 고개 접고 롤다운. 앞으로 전진해서 플랭크 자세 잠시 홀드하고 돌아옵니다. 후! 다시 고개 접고 멈추는 구간이 없어야 돼요. 자, 이거 하고 스트레칭까지. 제자리 걷기, 그 다음에 런지 스트레칭으로 런지 포지션에서 스트레칭 동작 추가할게요. 바닥에 먼저 무릎을 대고 반대쪽 다리 뻗고 뒷다리 뻗어서 한 번에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야 해요. 뒷발은 세운 상태에서 까치발이에요.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뻗은 쪽에 같은 쪽 팔을 앞쪽으로 뻗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내 몸에서 뻗어내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뻗은 다리로부터 연결돼서 뻗기 때문에 스트레치 느낌이 조금 더 증가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계속 안쪽 라인에 맞추려고 노력해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먼저 무릎을 떼서 버텨주시고 이 뒷다리로 뻗어내는 쪽에서부터 내 몸을 팔을 연결해서 뻗어주셔야 돼요. 팔은 저 앞쪽으로 뻗으려고 하고 다리는 뒤로 가려고 하고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해주셔야 돼요. 키가 계속 커지고 엉덩이가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자, 바로 유산소 동작 두 가지 갈게요. 하이니 터치와 사이드 체. 호흡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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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고관절이 혹시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들어주시면 찝히는 게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오픈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들기 전에 이 배꼽을 좀 더 등 안쪽으로 당겨서 누가 내 배에 펀치를 날리는 느낌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복부를 끌어올리는 힘이 무릎을 드는 힘과 연결돼서 느낌으로 올 거예요.
사이드 J. 숨이 차네요. 순한 맛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 운동치고 순한 맛인 것 같아요. 사이드 잭 가볼게요. 팔은 옆으로, 다리는 한쪽씩 뻗으면서 동시에 좌우로. 2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였고요. 너무 속도에 이끌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1세트에서 조금 더 연결되고 연장된 느낌으로 이 리듬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운동 강도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팔을 만세까지 가주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가동 범위가 좀 더 증가해서 빨리 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자, 잠시 걸었다가 스쿼트랑 프론트 레이즈 동작을 같이 할게요. 스쿼트를 하면서 팔을 앞쪽으로 동시에 뻗는다는 느낌으로 집중해 주시면 돼요. 스쿼트 자세 취하고 모든 근육을 천장으로 뽑아 올린 상태에서 고관절에 접힘으로 스쿼트 자세 취하고 팔 나갔다가 후! 마시고 후!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스쿼트보다 조금 더 깊이 앉아진다면 충분히 고관절과 하지 근육을 잘 사용해서 운동을 따라오신 거예요. 일어나면서 호흡했고 가슴은 계속 내밀고 있어요. 가슴을 내밀고 있는 게 허리를 꺾는 거랑 다른 동작인데 조금 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 근육을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쇄골뼈를 옆으로만 조금 더 옆으로 길게 하고 있다는 데 집중해 주시면 아, 윗가슴이 살짝 같이 스트레칭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힙 익스텐션이랑 우리 남자님 너무 잘 자네. 자, 좌우 20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무릎을 접어주시고 기울어주시고 뻗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힙 근육을 이용해서 다리를 뻗어줍니다. 절대 여기서는 반동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밸런스 잡는 내 모든 코어 근육을 동원해서 다리를 추가적으로 뻗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한 다리로 중심 잡는 게 힘든 분들은 앞에 뭐 이렇게 뭐 기구라든지 벽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뭐든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동작은 제가 밸런스를 잡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힙 근육을 사용해서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슬로우 버피 10개랑 스쿼트 10개를 해볼 거예요. 자, 5, 4, 3, 2, 1. 스쿼트로 앉아서 다리 뻗고 가져와서 스쿼트 차렷. 다시 바로 앉아서 가져오고 스쿼트 자세를 지나서 일어나야 돼요. 앉고, 물론 아직 이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셔도 돼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동작들 안에서 스쿼트도 했으니까 스쿼트 자세를 한번 거쳐서 올라오려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10개 하고 슬로우 워피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물론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너무 힘들지만 후! 꾸준히 하면 진짜 체력 하나는 엄청 좋아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후!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스쿼트를 취해주시면 돼요. 키 커지고 엉덩이가 완전히 펴져야 돼요. 골반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일어났다가 다시 앉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근육을 정확하게 끝까지 사용을 못하거든요. 일어날 때는 언제나 골반을 앞쪽 기준으로 활짝 열려고 노력하세요. 아, 한 세트 더 갈게요.
씹고 10개. 이거 하고 끝낼게요. 바닥 짚고, 아까 오른쪽 다리부터 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다리부터 진행을 해도 되고요. 한 개씩 오른 다리 먼저, 그 다음에 왼 다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기도 해요. 후. 숨 있잖아요.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3개. 스쿼트 자세 취하고 후, 내쉬면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복부를 조금 더 깊숙이 호흡과 함께 당겨서 집어넣어주세요. 바로 스쿼트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한 맛이라서 땀 안 날 줄 알았는데 땀 나네. 누나 형 아들 운동을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안녕. 졸려. 안녕.